올드뮤직이 준비한 여름 특집 작사가 김인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중가요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트렌드 그렇게 그걸 담아내는 게 작사라면 김인하 씨도 되게 트렌드에 민감해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좀 잘 캐치하는 편인 거는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절대 유행어는 쓰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쓴 적은 있어요. 네. 쓴 적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왜죠? 나중에 그러니까 딱 유행어가 유통기한이 1년이 넘는 게 잘 없어요. 최근에 뭐가 있죠? 막 예를 들어 핵인싸야 뭐 이런 게 썼다고 쳐요. 지금만 해도 벌써 화려한 조명화가 되죠. 그러니까 좀 너무 뻔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졸업사진에 혼자만 진짜 그때 당시 너무 유행한 옷 입혔다가 너무 계속 놀림받는 아이가 되는 쫄티 유행한다고 끝으로 간 쫄티 입고 졸업사진 찍은 느낌. 앨범에 너무 크게 남아있고. 그쵸. 하지만 유행어는 안 쓰지만 편애하는 단어는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찬란하다. 어떤 단어라서 좋으신 거예요? 이게 일단 발음이 찬란하다. 네, 가사에다가 넣기 딱 좋은 그 리을자로 연결이 싹 되면서 찬란. 네, 찰이라고 끝나고 란이라고 발음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가사를 쓰다 보면은 눈이 부시다라는 종류의 표현을 그런 심상을 많이 담게 되는데 눈이 부시다. 네, 근데 눈 부시거나 반짝거리거나 밝거나 이런 말보다 찬란하다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좀 감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부신다라는 건 모두에게 같을 거고요. 빡 하면 누구나 눈은 부신 거죠. 눈이 부신 거죠. 네. 밝다도 그냥 좀 현상을 설명하는 말인 거고 반짝거리는 건 그래도 조금 약간 예쁜 느낌이 있지만 그 물체를 설명하는 그 반짝이는 대상을 말하는 건데 찬란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조명을 보고 너무 찬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을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서 결이 다르네. 네, 쓸 수 있는 말이라 찬란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가사는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글이다 보니까 그거 하나로 이 사람한테 엄청 사연이 있구나 이거에 설명이 대해서 되죠. 듣고 보니 더 다르게 느껴지네요. 너를 본 순간 눈이 부셨어랑 너를 본 순간 찬란했어. 너무 찬란했어. 다르죠. 너무 좋다.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에 항상 작업실 한 켠에 사전을 두고 그리고 사전도 많이 보시고 책을 또 항상 소리 내어서 읽는다. 이런 습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기 때 책을 그렇게 읽는 버릇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음성으로 하진 않는데 이렇게 소근거리는 소리 있죠. 이렇게 읽는 버릇이 있었어요. 아기 때부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요새도 가끔은 그러는 게 그렇게 발음이 그 모금으로 제 입안에서 발음되는 그 느낌이 너무 재밌어요. 그거 확실히 그 발음으로서의 글자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천상작사가네. 올드뮤직에 오셨으니까 김인하 씨의 노랫말을 한번 직접 낭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좀 해봤는데 본인이 이 노래 이 노래를 골라주셨습니다. 이 노래 낭독이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한데 이런 어떤 올드뮤직 어떤 격식 음악 프로 그런 거에 맞게 제가 또 최근에 좀 사랑을 받았던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워낙 고급스러운 작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노래 한번 음악과 함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을 재개발해주세요.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금싸라기 같은 내 맘을. 오오 그대 맘을 씹으며. 목이 메이네요.
너무 재밌었고 네.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가사 중에 하나인 그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직접 낭독까지 들어보면서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김인하 씨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작사가라는 직업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고 재밌지 않았을까, 반갑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2의 김인하를 꿈꾸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올댓 편지로 보시면 돼요. 계속 써요, 영상 편지. 매주 보내. 우체국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주 보내. 그럼 그것도 편지. 해주시는 거죠? 당연히 테두리 아시죠? 뭔지. 오늘 오랜만에 한번 가시죠. 테두리하고 약간 그 벚꽃 날리고 그거 뭔지 아시죠? 국제우편 테두리로 해드릴게요. 아, 좋아요. 빨강 파랑 있는 거 있죠?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구석에 그 스탬프 자국 이렇게 물결 표시 있는 것까지 아, 좋아요, 좋아요. 섬세하게 넣어드릴 걸 약속하면서 제2의 김이나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 안에 꿈꾸는 수많은 눈빛들이 저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눈앞에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편지를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혹시 작사가를 꿈꾸고 있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작사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내가 글을 써봐야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평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많은 글감을 내가 쟁이는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부터 쭉 제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얼마나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인지 그거를 잊지 마시고 항상 내 가까운 사람 또는 멀리 있는 사람을 볼 때 다각도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도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캐릭터의 다양한 인생과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작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카메라 보고 여기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이 정도 말을 잘해야 작사가가 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고 내가 저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말씀을 잘하시지 않나요? 이 정도 말을 하는데도 계속 훈련하고 매일매일 가사를 써야 작사가 될 수 있습니다. 헛꿈 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만큼 소질이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역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봤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인하 씨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빠지면서 일어서서 악수하는 느낌 어때요? 아,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잘하고 있다.